물은 생명과도 연결된 아주 중요한 자원.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까지 전달해야 할 소중한 것인데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 150만 명의 생활 용수를 담당하고 있는 진안 용담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만큼 용담댐의 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진안 국민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여러분, 바로 이곳이 용담으로 들어가고 있는 깨끗한 물을 정화시키는 인공습지라고 합니다. 야, 정말이지 물이 너무너무 깨끗하지 않나요? 아, 빠방 안녕.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용담을 지킴이 광역 상수원 김태흠입니다. 지킴이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인공습지는 물을 정화해가지고 걸러서 용담으로 내려가는 물입니다. 아, 여기서 그럼 정화를 시켜서 용담으로 보내는 거군요? 네, 1차 걸러서.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진안 국민들이 이 용담호와 여기 인공습지를 예. 지키기 위해서 실천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삼노운동이라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안 태우고 안 태우고 안 버리고 안 버리고 안 묻고 하는 첫째 방법입니다. 아, 두 번째는 벼농사를 짓는데 네. 이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제초제 같은 거 농약을 안 쓰고 쓰는 방법입니다. 아, 그럼 농약을 그런 걸 안 쓰므로써 이 수질오염에 큰 도움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요. 아, 많이 좋네요, 되죠. 좋네요. 네. 그럼 세 번째 방법은 뭐예요? 세 번째는 이 진안 지역이 고원 지역이라 눈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이 지역은 친환경 제설용을 써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친환경 제설제가 따로 있군요. 네, 그래가지고 수질을 네. 개선을 하고 저희들이 먹는 상수도 용담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수질오염에 방해가 안 되는 선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네. 친환경으로 하고 계신 거군요. 네, 그 외에도 또 축사 같은 데 주변에 예. 그 분비물 같은 거 나오는가 네. 확인도 하고 점검도 네. 해서 개도 활동도 하고 누가 또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가 태우는가 아. 감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지금 지킴이분들이 하고 계신 활동이군요. 예예. 예. 아, 되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킴이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그리고 많은 물을 마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안군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 김대응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 용담호의 물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저도 앞으로 물을 사용할 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용담호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진안 군민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